대한민국을 향해서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식당.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살이 꽉 찬 돌게장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. 여수하면 돌게장이잖아요. 진짜 여수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게장 파는 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. 근데 심지어 여기 게장집들만 집단으로 모여있는 게장 골목이 있는데 여기 또 아주 노른자의 땅에 또 있더라고요. 이 집이. 가보셨죠?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갔는데 다른 집들은 좀 비어있는데 이 집은 그 시간에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내장도 크고 해서 약간 그 관광객들이 단체로 많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뭐 구수한 뭐 지역 그 방언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는 집이구나. 대표 메뉴 돌게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뭐 전라도이기 때문에 밑반찬이 2열 정도로 깔리고요. 돌게장은 전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게딱지에다가 밥을 얹어 먹는 거를 저는 사실은 잘 안 해요.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밥도 많고 좀 너무 짜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. 요만한 녀석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니까 은근히 좀 들어가더라고요. 딱 사이즈는 딱 요만해. 딱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긁어 먹는데 은근히 살도 많고 먹고 나니까 딱 그 정도가 좋더라고요. 저는 그 밥을 넣는 게. 이용진 씨가 그래서 전부 도둑놈들이야 라고. 네. 해준 거군요. 일단 양념을 먹어보고 게장을 먹어보고 같이 먹어보잖아요. 양념은 그냥 적당히 맵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아서. 양념을 많이 비벼도 이게 뭐 이렇게 짜거나 몇 번 하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그런 맛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전 양념 좋아하는데 간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간장. 그 청양고추 조금 들어간 게 굉장히 묘한 맛이 나서 너무 좋아요. 두 번째 밥도둑이 이제 갈치조림이죠. 메뉴 자체가 갈치조림 플러스 게장백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런 세트 메뉴가 이런 가격대로 나온다니까 그렇죠. 신기하죠. 네, 진짜 말이 안 돼요. 그 갈치 조림도 굉장히 훌륭하고 돌게장도 훌륭한데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
여기가 갯장어의 섬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, 경도가. 네.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식당은 사실 거기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. 네. 돌담이 되게 낮은 그런 길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약간 문명 같은 거라기보다는 많이 개발되지 않은 네, 옥수수바, 낮은 집 이렇게 맞아. 돌담이 되게 낮은 그런 길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너무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거예요. 이제 대표 메뉴가 이제 갯장어 샤브샤브인데요. 일단은 이제 갯장어가 손질이 잘 돼서 등장을 하는데 아주 실하죠? 네. 뭐 약간 과장 못해서 손바닥만한 장어들이 점점 널브러져 있잖아요. 이현우 씨는 갯장어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젓가락질하기가 네. 조심스러웠다. 아 그러니까 갯장어 샤브샤브는 이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잊어버려요. 근데 이게 워낙 두껍게 나오니까 왠지 이걸 좀 오래 끓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두세 개를 한꺼번에 먹고 막 끓인 거야.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. 그리고 풀어져가지고 국물화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.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아, 그다음부터는 이제 5초. 저는 5초인 것 같아요. 이게 딱 들어가서 2.5초, 2.5초 싹 먹는 게 좋은데 근데 부추 살짝 데친 거 살짝 얹어가지고 싹 쌈싸듯이 감아가지고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식감이 있는 게 좋죠. 저는 맨 처음엔 그냥 이렇게 양파 싸먹다가 뜨거워서 한번 뱉었었어요. 너무 뜨거워서.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이미 미각도 잃은 상태에서 뭐 부추도 싸서 또 그거 먹다가 뭐 이거 간장이 좀 너무 밍숭맹숭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 맛을 찾다가 결국에 제가 찾은 거는 갓김치 싸먹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.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맵고 자극적인 예 네. 그런 맛이 좀 더 좋았던 저는 네. 이 갯장어 손질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현우 씨가 생각할 때 이분이 진짜 내공이 대단한 분이라면서요? 여기 이제 주로 활어를 쓰는데 토막을 낼 때 그 잔 가시들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가시는 거예요. 칼질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음식에 있어서는. 근데 너무 완벽하게 하셨죠.